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내년에는 의대를 가기 위한 반수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됩니다. 500명에서 1000명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15%에서 33%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주로 지방 국립대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이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립대 의대 10곳의 평균 정원은 96명인 반면 지방 3곳은 50명에도 못 미치는 미니 의대 수준입니다. 지방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교육한 사람보다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 입시를 위해 반수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의대를 못 간 친구들 중에 자연계를 중심으로 내년도에 정원이 는다고 하니까 반수생이 많이 늘겠죠.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각 의대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건 교육부가 맡게 됩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